홍준표, 현대전에 걸맞게 국방정책 개혁해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사군체제 운영, 모병제 실시 검토 및 국방세 신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JP의 희망편지 3.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소레이마니 장군이 미군에 의해 폭사하였습니다. 수천 킬로 밖에서 미군이 마치 비디오 게임 하듯 드론을 조종하여 참수작전을 벌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첨단무기의 경연장입니다. 군인의 머릿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반도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우선 군체제를 상군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독립시켜 사군체제로 운용하여 북한의 한국 후방침공부대인 특수8군단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일당댁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직업군인제를 정군에 도입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 불평등 시비도 사라집니다. 각 군의 군 병력 수를 줄이되 전문화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일정 기간 지원병으로 군 복무를 하며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셋째,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 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알입니다. 이제 이 연구소를 다시 국방의 단성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합니다.